자, 마이크 조금 더 올려. 엄마, 큐. 아, 세. 노래하는 건 좀 그렇잖아. 우리들 거지들은 괜찮아. 사람이 있거나 끄나 빈 땅에 대고 새가 만발빠르게 질러대고 있네. 그 양심도 이제 가시면서 이제 뭐라도 하나 가져가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. 강매라는 건 없어. 언니 여기로 앉으셔. 앉아, 따뜻한데. 바다 여기서 봐봐. 언니 바다 잘 보이잖아. 잘 보이네. 그러면 제가 한번 가봅시다. 뭐 해놨어? 아, 언제 벌써? 우리 엄마들, 언니들 좋아하는 노래. 이 노래 요즘 참 유행이더라고. 들어봤죠? 언제 벌써? 안 들어봤어? 내가 한번 해볼게. 해드리면 이거 이제, 아, 이 노래구나. 하고 이제. 근데 애창곡으로 만들어갖고, 만들어갖고 노래 불러요. 이 노래. 좋아. 자, 인생에 뉴스가 있나 뭐 까질 거. 내가 내 스스로 즐겁게 사는 젊어지네. 근심, 걱정, 그걸 다 내다 버리고 그냥. 그렇지. 그러니까 거지 마당에 오면 딴 거 없어. 1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다 털어.
털어버리고 그냥 기분 좋게 노시다 가면 그게 또 근심들도 사라지고 하네. 어. 자. 어? 아, 상도. 그렇지. 나 상도지. 크, 우리 오빠 딱 센스가 있네. 나 상도야. 상도댁이네. 언제 벌써? 출발합시다. 잘 지켰네. 언니는 세미한 나라. 그렇게 붙었냐? 또 떨어져갔어. 내가 밤이 오면 밤만 날아가는데 인생 참 멋을 아보고 살아온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. 저 뒤에 세 분 담배 피운다고 계시고 한 분 둘서 입니다. 자, 한 20명 모아놨으니까 우리 이제 가수분 모셔도 되겠네. 네, 왜냐하면 내가 더 해도 되는데 우리 가수분이 스케줄을 바빠. 근데 이 자리를 세상에 이렇게 와갖고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. 가수님 감사합니다. 이렇게 세상에 우리 오빠들 지금 봐라. 가수분 저 무대에 이제 모신다는데 근데 한 장 오네. 한 이쁜 여자가 올라오면 나같이 이렇게 거지 바스에 같은 거는 쳐다도 안 보면서 이쁜 애들만 보면 그냥 아주 남자가 웃겨. 진짜 나 그런 거 보면 기분 나빠. 응. 괜찮아?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. 아이고 우리 단장님은 콘돔도 자주 잘 깨워줘. 세상에 얼마나 잘 깨운데 TV가 깨워주는데 꼭 거꾸로 깨워가지고 사람 죽겠네. 이게 꼭 거꾸로 깨우자니. 자, 미운 사내. 자,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노래, 현철 노래, 유진아 노래, 뭐 이런 노래 다 좋아하잖아, 그지? 옛날에는 가수, 마왕 가수 조용필인데, 우리 조용필의 또 그 목소리와 진짜 두 분도, 두 분 듣고 싶은 노래가 그 목소리를 가지신 분, 우리의 칠봉의 단장님께서 또 조용필을 또 끝내주기 잘하시네. 원래 가수분이신데, 이 양반도 노래 몇 곡 해갖고 아주 거지되는 바람에 이렇게 춤추는 칠봉의 대한민국에서 7대 품바님이십니다, 그래도. 그래도 명인이셔. 준비됐으면 미운 사내 가자.
나는 열심히 하잖아. 연만 팔아달라 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어? 오빠는 나 하나 줄래? 그래. 그래 있는 거 다 줘봐. 야 너 하나 더 빼봐봐. 하나. 야 있는 거 다 줘봐봐. 있는 거 다 줘. 어? 한 잔 더 할까? 어, 한 잔 그래. 그쪽 아껴놨다가 한 잔 한 잔. 그 줄 때는 이제 화끈하게 줘. 찔떡찔떡 주면 받는 놈 열받아. 어, 그렇잖아. 응? 아이고 우리 엄마들은 세상에 이런 거 보면 조금 미안하지 않아? 좀 미안하지? 우리 엄마는 괜찮아. 우리 엄마는 내가 여성하면 서비스 드리는데 이제 금방 오시면 애기도 있고 한데 응? 금방 오시면 아, 뒤에 아드님이요? 네. 아이고 눈치는 빨라갖고 우리 세상에 감사해요. 이 돈 벌어먹자고 했는데 세상에 우리 평일날은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맨 땅에 앉아갖고 막 한숨만 쉬고 주말 때 좀 이렇게 바라보고 했는데 이 아까 비 왔지 바람 불고 오늘도 누구 말대로 젖었다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신 데 얼마나 고마워. 어 여기서 우리 젊은 애들도 있을 거야. 애들 맞나? 나 오늘 82이요 그럼 애들 맞지? 어 여기서 하고 한 번만 그 두 곡 해하고 신나게 한번 가고 두 곡 하고 내가 또 장구단 치고 그 괜찮지 그지? 근데 이 각설이 마당에 오면
딴 거 없어. 뭐라도 뭐 저걸 뭐 어떻게 하려면 그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다 있잖아. 그죠? 저도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을게 노력이 여자를 쓰게 됐네. 자, 준비됐으면 차려 뭐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대해보세요. 경량 박수 많이 쳐. 함성도 지르고 해. 차려 준비됐으면 여기서 갑니다. 그 노래 제목을 잘 몰라. 이 거지들이 제목은 몰라. 근데 이제 노래가 하면 어 그 노래 이렇게 한 번만 어, 너희들로 가는 거야. 자, 내 이름을 불러달라 하면 누구를 불러? 깍두기 불러야지. 어이? 내 이름을 부르셔야 깍두기 알지? 당신을 사랑했어요. 하지만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선 내가 바보야. 사랑하고 싶어.
드셔봐 맛있어. 이거 엿 장수가 엿판다고 엿 그거 뭐 어떻게 되는데 저는 저희들 한번 봐봐. 틀리 전용 엿이란 게야. 이빨. 어. 아니 틀리 행사를 모으면 이 틀리가 다 빠지나? 빨아먹으면 되지. 그렇지. 자 뒤에 좀 앉으세요.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네. 내가 노래 한 곡 더 하고 장구 치면서.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멋진 또 우리 품바님이 계십니다. 이제 칠대 품바 칠봉이 품바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유튜브에 찍어보시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칠대 품바 잘 아시죠? 근데 한번 보시면 또 끝내줘. 우리는 나는 일명 깍두기지만 스키다시야. 횟집에 가면 스키다시 있지. 예, 그거야 그거. 근데 어떻게 보면 스키다시가 더 맛있어요. 나 그 해보다는 스키다시기 더 낫대. 아, 진짜. 아, 뭐 준비된 게 있어? 줘봐요 한번.
아니야 아니야 남자가 아니야 그런 바보 같은 남자 그런 당신 바보 같은 남자 그런 치면 경례 왜 내가 바보 같은 남자라고 하는 걸 됐어 바보라고 했어 바보가 아니야 어? 사랑에는 원래 바보가 되고 쪼다가 되고 좀 그렇게 돼야 돼. 사랑에 너무 똑똑하면 안 돼. 약간 뭔가 좀 미숙하게 어리석어야 그게 사랑의 약이야. 아유 우리 엄마 가시게. 아유 난 잠깐 두드려 가 가버리려고 그냥 어떡하면 돼. 그러면 우리 언니 여신한테 하나 팔아주라. 나 솔직히 팁은 팁이고 여신 여신에. 어 팁은 나가 갖고. 우리 여순 우리 시부끼리 다 갈라먹네 어 내가 팁 좀 벌어줄게 옆 팔면 나는 이거 안 줘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단장님의 노래 춤추는 칠봉이 요 노래를 한 곡 하고 우리 이제 단장님 무대 앞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우리 단장님 입담 좋으시지 울리기도 하지 웃기기도 하지 어떨 때는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없네 저 아줌마는 이렇게 하더라고 아줌마 생겼지 근데 보면 하, 근데 어떻게 보면 처량해 보면 이렇게 앉아갖고 통곡을 하고 울 때 보면 정말로 진짜 뒤에서 보면 마음이 짠하네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하고 즉하고 있겠네 싶게 아이고 옆 팔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칠봉이 단장님의 노래 춤추는 칠봉이 이 노래 한번 가고 우리 단장님 무대 한번 모시겠습니다 내 가슴 속으로 여러분 웃어주네
앉았지. 근데 내가 내려가려니까 왜 뒤에 더 와갖고 쭉 서가 있대야. 이래 와 앉아. 안으로다가 우리 지금 이제 진짜 각설이 거지 중에서 삼거지 나오네. 정말로. 자, 우리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고. 응? 칠봉이 보고 싶냐? 그래요? 또 한번 봐봐봐. 집에 가면 뭐 어디 꼴발렸나? 황진이가 있다. 황진이가 있어? 어서 오세요. 아우, 자, 이야, 반갑신데. 이야, 오빠, 악수 맞아. 몇 번째? 오빠네 아니 많이 말하는데 입이 없는데 말할 수 있나? 근데 선착순으로 할게. 바로. 그 우리 이제 지금부터 우리 이제 한 30분 동안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 드릴게. 자, 첫 번째, 1번.